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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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교회 오면 먼저 은혜를 받습니다. 찬양에 감동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 부를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터치해 주셔서 상처 입은 심령들 어루만져 주시고 낙심한 심령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방향을 잃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나갈 길을 밝게 보여주신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하는 그 모습에 또 한 중요한 부분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뜨거운 감격의 은혜의 감사의 찬양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이 교회 와서 제가 은혜 받는 부분은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으시면 누구 기도를 들으시겠는가. 그 기도, 여러분 그 기도의 고삐를 놓지 않고 주님 앞에 가는 것까지 찬양과 기도 꼭 붙잡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중심의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 없이 찬양이 없고 말씀 없이 기도가 없습니다. 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모습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깨달아도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 나타나지 않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 앞에 제자 훈련을 받고 예수님 말씀을 다 외우다시피 했지만 성령 받기 전에는 저들은 겁쟁이였고 배신자였고 이기주의자였습니다. 성령 받고 나서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을 빼놓고는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할 정도로 그만큼 복음의 열정을 지니고 주님을 위해 헌신한 주님의 일꾼으로 변화된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어떤 성령 역사 오늘 이 밤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운상훈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그 교회 많은 젊은 지체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평생 동안 꼭 잊지 않고 붙잡고 나아가야 될 기본적인 것을 말씀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발렌타인스데이 저녁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남친 여친들이 초콜릿을 주고받는 날인데 오늘 이 밤에 이곳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과의 관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친구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근데 정작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이렇게 점수를 매겨봅니다. 오늘 제가 말씀 세 번 전하고 내려왔는데요. 원래 저녁 예배를 이렇게 외부에서 전하지 않을 땐 집에 와서 저녁 때 CGN TV에서 제 설교가 그대로 방송되기 때문에 제 설교를 다시 제가 듣습니다.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 아이고 오늘도 내가 70점밖에 안 됐는데 우리 주님이 역사하셔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늘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면 늘 부족한 것뿐이고 부끄러운 것뿐이고 연약한 것뿐인데 주님이 부족한 주의 종을 택하셔서 일하고 계시니까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늘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실제로 그 문제가 어디냐면 잘 될 때 문제인 것 같아요. 어려울 때는 주 앞에 나를 부르짖고 금식하고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막 잘 될 때, 칭찬받을 때 뭐 하는 것마다 그저 거침없이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렇게 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내가 잘난 줄 압니다. 뭐 착각은 커트라인이 없다 그러는데 스스로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한번 따라하세요.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기 와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한평생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장 8절인데요. 8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제일 처음 우리를 부르신 그 이름은 나의 종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종은 주인 때문에 존재합니다. 참 감사하게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종으로 삼으셨으니 얼마나 주님 은혜 감사한지. 요즘 그 리더십에 대한 많은 강의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필요한 것이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섬김의 리더십. 세상의 리더들은 다스리고 지시하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따라오게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고 하는 것이 세상의 리더십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은, 교회 안에서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인 줄로 믿습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주인 되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종은 소유가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요. 주인의 것이 종의 것입니다. 주인이 주시는 만큼 그 종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인은 얼마나 좋은 주님이신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나이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나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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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4대째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거든요. 저희 증조부께서 약 120여 년 전에 평양에 선교사님 들어오셨을 때 예수를 믿으셨고, 저희 할아버님은 이제 평양 서원밖에 장로님으로서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저희 증조부님이 8대 독자, 우리 할아버님이 9대 독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9대 독자인 우리 할아버님께서 아홉 남매를 낳으셨답니다. 아들 넷, 딸 다섯.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뭐 드럼 있고 다 찬양이 얼마나 뜨겁고 열정적인지 모르는데 그 당시에는 아주 엄숙하고 조용하고 그런 찬양만 불렀거든요. 그런데 할아버님이 석 달 동안 새벽기도를 갔다 오시더니 딱 저희 가정을 불러 모으시고 이번 주일부터 우리 가정은 순복음교회를 옮긴다. 저는 그때 충현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김창인 목사님 신문에서 충현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4대째 장로교 집안에서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님이 저희 가정을 순복음교회로 옮기셨어요. 아홉 남매 중에 저희 가정만 순복음교회로 옮겨놓으셨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순복음했다고 왔는데 조용희 목사님이 29세 총각 목사님이죠. 그런데 설교를 얼마나 빨리 하시는지 경상도 사투리에다가 설교를 빨리 하시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쉐프레션 하여간 그랬다는 것입니다까지도 안 나오세요. 너무나 하실 말씀이 많고 시간은 적으니까 막 속사보같이 쏟아부으시는데 처음에는 그 설교가 무슨 내용인지 잘 몰랐어요. 저는 장로교에서 늘 설교를 듣는 습관에서 가지고 장로교 목사님은 설교가 느립니다. 기도도 느려요. 거룩하시고 거룩하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가 시작돼. 그런데 순복음교회 오니까 막 속사포로 말씀 쏟아부으시는데 무슨 말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찬양 부르는데 박수를 치면 찬양 부르는데 같은 곡을 또 부르고 또 부르고 왜 자꾸 또 리피트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통성기도 하는데 이건 별천지입니다. 막 손을 들고 뭐 이상한 소리를 막 옆에서 샬라샬라 하는데 이게 도대체 내가 어디 와 있나. 내가 통성기도 하는 걸 처음 봤으니까요. 방언기도 하는 것도 처음 들었어요. 근데 조 목사님께서 딱 강단에 서셔서 설교하실 때 늘 하신 말씀이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해라. 난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거든요. 사도행전 19장에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한 에베소 교인처럼 성령이 도대체 뭔가? 성령 세례 받고 방언을 말하라 그러는데 또 방언은 또 뭔가? 근데 가만 눈치를 보니까 순복음교회에서 성령 세례 받고 방언 안 하면은 살아남지 못하겠더라. 그래서 그냥 기도했으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뭔지 모르지만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 받고 방언을 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그거 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1966년 2월달 제가 64년 4월달에 순복음교회 처음 출석해갖고 1년 10개월 후인 1960년 2월달 다 기억합니다. 조용희 목사님이 닷새 동안 부흥을 인도하시는데 목요일날 뭔가 마음에 임했어요. 마음이 뜨거워지더니 혀가 딱 굴러가더라고. 왔구나 왔구나 왔구나. 그리고 그날 집에 갈 때 방언 잃어버릴까 입에 대고 돌돌돌돌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니 이거 방언을 꼭 받아야 된다 근데 받아놨는데 이제 오늘 받았다가 내가 집에 가서 잠잘 때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다음날 새벽 깨갖고 또 기대해보니까 방언 나오더라고. 아이고 안 달아났구나.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제가 달라졌어요. 왜냐하면요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요. 왜 눈물이 나냐면 예수님 생각이 났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일이 너무 감격스러웠어. 그전에는 내가 머리로만 알던 예수님, 지식으로만 알던 예수님, 교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그냥 이야기 속의 예수님을 알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성령 체험할 때 나의 삶에 걸어 들어오셨어요. 왜 성령 체험이 중요하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그 성령의 내주하심, 도우심으로 은혜를 입어서 예수를 믿는 것이지만 그 다음에 충만을 받는 역사는 성령의 세례와 방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증인으로 만드는 한 단계 위의 경험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이 첫 번째 은혜, 두 번째 은혜를 말했는데 이 두 번째 은혜에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구원의 은혜에서
성령 체험의 은혜로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 예수님 생각이 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옛날에는요, 제가 기도를 5분 이상 못했어요. 아무리 하려도 할 기도가 없어요. 시계를 보면서 기도하면 시계가 죽은 것 같아. 왜 그러지? 흔들어. 아무리 기도해도 5분 이상 기도를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 체험하다가 기도를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지 울고 또 울고 방 안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한 10분 기도한 것 같아. 눈 떠보면 한 시간 기도했어요. 학교 갔다 오다가 가방 들고 교회 뛰어들어가서 저 울고 나면 금방 한 시간 반 지나. 근데 단 한 번도 그 기도 시간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울고 또 울어도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 안에 너무 감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나를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하신 모습이 떠올라서 너무나 감사해요. 눈물이 나고. 그렇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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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그때 강하게 성령을 받았는지 한 5년을 울었어요. 요즘 한번 울려고 하면 얼마나 몸부림쳐야 되는지 몰라요. 신발라도 다 눈물이 잘 안 나요. 정말 몸부림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감격의 눈물이 나오는데 그때는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났어요. 고등학교 들어가서 제가 반정을 했는데 학교 한 시간 일찍 가서 1번부터 끝까지 이름 불러가면서 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게 1번 누구 예수 믿게 해야죠. 2번 누구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만큼 성령의 은혜를 강하게 체험했어요. 그래서 성령 체험은 다른 체험이 아니라 예수님 체험입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의 영이 충만한 것입니다.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자나 깨나 안 지나서나 예수님 얘기만 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진짜로 성령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여러분의 말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여러분의 행동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여러분은 아직 주님 앞에 준비가 덜 된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어서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나 깨나 안 지나서나 오직 예수님의 모습만 나타내고 예수님의 일만 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다른 것이 성령 충만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은사? 그것은 은사입니다. 은사와 열매는 다릅니다. 방언을 말하고 병을 고치고 은사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의 핵심은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종으로 우리가 바뀌어집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있습니다. 로렌 커닝햄 목사님은 원래 저희 순복음교회 목사님인데 어느 날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너는 순복음교회를 떠나라. 떠나서 젊은이들을 전 세계 훈련시켜서 내보내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라. 그래서 하와이에 열방대학을 세우고 유스 위드 미션이라고 하는 예수전단을 세워서 전 세계 2만 명이 넘는 그 젊은이들을 선교사로 내보낸 가장 큰 그 선교단체가 되었습니다. 종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뿐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예, 다른 것이 없다. 예, 그것으로 족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네 하고 절대로 말씀 앞에 다른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글쎄요, 아니요, 아닙니다. 목사, 저 주의 종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네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 계십니다. 독일 목사님이신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아프리카 지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지도 위로부터 아래까지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모습이 환상으로 보였습니다. 눈을 탁 뜨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프리카를 위해서 너 일생을 바쳐라. 그래서
홍케 목사님은 아프리카 전 지역을 다니며 봉을 전하는데 30만, 50만, 100만 얼마나 큰 역사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근데 희한하게도요, 한국에 몇 번 오셨는데 그렇게 큰 역사 안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는 아프리카에 너의 일생을 바쳐라.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위대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신 뜻이 어딘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에 내 자신을 드려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땅끝까지라도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다 여러분 모두가 선교사가 되라는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직장에서, 학교의 캠퍼스에서, 사업하는 곳에서, 의사는 의사로서,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음악을 하는 분은 예수님으로서, 그곳에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희 교회 MBC 탤런트 이성경 자매가 있는데 지난번에 연말 대상을 타면서 신인상을 타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랬다가 집중 포화를 받았어요. 불교 쪽에서 절대로 앞으로 방송 3사에서 뭐 할 때 하나님 얘기 좀 하지 말게 하라고. 그런데 다른 분들은 뭐 그 저 감독님, 뭐 PD님 누구 누구 이름 촥 이름도 알지 못한 사람은 열두 몇 사람들 들먹거릴 때 이 자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종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비난이 두려워서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우리는 아무 역사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그 뉴욕에 어느 고급 레스토랑을 갔는데 식사를 주문하고 이제 앉아 있는데 저 옆에 아주 옷을 잘 차려입으신 중년 부인이 이제 친구들하고 왔는지 같이 앉아서 이제 식사를 주문해 식사가 먼저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봤죠. 딴 사람들 못 느꼈어요. 잠깐 머리를 이마를 쳐봤다 손을 떼더라고. 기도를 안 하려니 하나님께 죄송하고 하려니 사람들이 보고 있고 고급 레스토랑이니까 예수님 잠깐 이렇게 이렇게 잠깐 이러고 한 1초 그래도 1초의 양심은 살아있어가지고 잠깐 이렇게 고개를 띄더라고요.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가. 고급 레스토랑이라도 그래서 기도 잠깐 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 미국이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고급 레스토랑에 왔다고 기도 한번 못하나. 머리를 잠깐 짚고 돈을 떼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들이 예수를 저렇게 부끄럽게 믿으면 어떡하겠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럽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일생 다가도록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며 살기 원합니다. 내쪽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외쪽으로는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마지막도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하여 오직 예수,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일생 바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서라 하시면 내가 서겠습니다. 주님께서 희생하라 하시면 희생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한번 따라하세요. 절대 순종. 여러분, 순종 앞에서는 타협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한 번 타협하면 두 번 타협하게 되고 두 번 타협하면 세 번 타협하게 되고
결국 우리의 신앙이 한 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우리는 아니요 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예수와 노가 있어야 됩니다. 엉거주춤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경은 우리를 나의 택한 야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택함 받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우연히 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불러서 택하셔서 오늘 이곳에 오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택함 받은 자가 주님 앞에 할 일은 하나입니다. 절대 감사입니다. 절대 감사.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만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감사 문화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 세상은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으로 뒤덮여 있어서 SNS에 전달되는 것이 파괴적이고 부정적입니다. 음악이 파괴적이고 부정적입니다. 여러분은 이 부정적인 문화를 감사 문화로 변화시켜서 주님의 영광이 온천에 드러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11월 달이 되면 한 달 동안 그 감사 설교를 했습니다. 미국은 제일 큰 명절이 추수감사절이거든요. 11월 넷째 목요일 날이 추수감사절인데 수, 목, 금, 토, 주일 닷새 동안을 우리 한국 추석 연휴까지 크게 저들이 지키면서 그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내는데 제가 한 달 내내 감사를 설교를 할 그때에 한 분이 전도를 받고 나왔어요. 그 부인되신 분이 교회 성가대를 하고 있었는데 1년 내내 전도해서 추수감사절 그 있는 11월 달에 나오고 한 달 동안 설교를 들었는데 그만 12월 초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분이 세탁소를 하시는 분인데 세탁소가 참 피곤합니다. 아침 새벽 5시, 6시 나가지고 밤 9시까지 그 일을 다 하고 들어와야 되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많이 하는 것이 세탁소, 뭐 음식점 이런 일을 하는데 굉장히 그날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세탁소에서 일을 마치고 아들 둘을 데리고 어디를 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는데 아침 새벽에 나와서 밤늦게 하니까 깜빡 졸았던 모양이에요. 아들 둘이 더 뒤에서 막 장난치다 보니까 차가 옆으로 가고 있거든요. 아빠, 아빠, 아빠! 그래서 졸던 그 아빠가 탁 눈을 끄다 보니까 이 반대편 차선으로 차가 들어선 거라고 확 꺾었는데 그만 핸들을 급히 꺾다가 옆에 그 계곡으로 굴러서 떨어졌어요. 밤늦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대형사고가 나서 지금 병원에 그 아들 둘하고 그 교회 전도받고 나온 남편분이 입원해 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인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교회 나왔는데 나온 지 한 달 만에 교통사고가, 대형사고가 나가지고 차는 완전히 부서지고 아들 둘하고 이렇게 병원에 입원했으니 야, 이제 온갖 원망은 부인 집사한테 다 하겠구나. 당신 내가 그렇게 나가기 싫다는 교회를 나가게 해가지고 이렇게 세상 말로 재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사고 나서 다치고 그랬다고 하지 않겠나 하는데 그 밤늦게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그 사고 난 그 집사님 남편이 전화를 직접 저한테 한 것입니다. 목사님, 걱정 많이 하셨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하나님 은혜 참 감사합니다. 이야, 한 달 만에 믿음이 제대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더 웃겼어요. 팔 하나밖에 안 부러졌습니다.
팔 하나밖에 안 부러졌대요. 야, 다쳤는데 팔 하나밖에 안 부러졌는데 그 한 말이 그것도 왼팔밖에 안 부러져갖고 오른팔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이에요. 팔 하나밖에 안 부러졌고 왼팔이기 때문에 오른팔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자기 아들 둘이 어디 하나 외상이 없습니다. 경찰이 지금 다녀갔는데 경찰이 그 사고 현장을 와서 보니까 차가 완전히 박살나가지고 이 차에 있던 사람 한 사람 죽었다고 생각을 해서 병원에 와보니까 셋 다 멀쩡하게 있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라고.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지금 주님을 섬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한 것이 넘치는 감사입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너무나 많은 내용들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젊은 지체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편치 않은 지체들이 꽤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저쪽 가면 좀 있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지만 부모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서운함이 있어요. 넘을 수 없는 간격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서 한편에서 그로 인해서 은혜를 쏟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은혜 현장 속에서 문을 반쯤 닫아놓고 있기 때문에 넘치게 받을 은혜를 반밖에 못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감사하고 감사할 수 없는 관계에서도 감사하고 우리가 주 앞에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잘못된 관계를 바로잡아 주시고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주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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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 손녀딸이 감기 바이러스가 심장에 들어와서 심장이 멈추게 됐습니다. 요즘 감기 바이러스가 무서운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도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만은 어린아이가 3일 만에 감기 바이러스가 뇌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혼수상태에 빠진 지 며칠 돼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런 아이도 있는데 이 감기 바이러스가 심장에 들어가고 멀쩡히 뛰는 애가 갑자기 푹 쓰러지더니만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 왔는데 이제 이런 아픈 분들을 통해서 좀 많이 배우는 거죠. 의학적으로 심장이 70%를 뛰어야 이 살아있는 것인데 이 아이는 20% 거의 안 뛰고 있어요. 완전히 의식불명이 되고 거의 뇌사 상태가 되어서 의사들이 다 손을 놨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와서 말씀하시기를 2, 3일 못 넘깁니다. 마음 준비하고 계십시오. 2, 3일 못 넘기고 총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간호사가 저에게 교인이에요. 간호사가 저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의사 선생님이 그 이 아이가 지금 위독하다고 말하고 하루 이틀 못 견딘다고 말하는데 못 버틸 것이라고 말하는데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고칠 줄 믿습니다. 주일날인데 급히 저한테 와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주일날 제가 요즘은 7시, 9시, 11시에 예배 설교하고 1시에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 강단에 올라가시는 모습 뵙고 들어와서 이제 사람들 만나 기도해드리고 하는 시간을 갔는데
제가 연락이 와서 그럼 제가 오늘 4부 예배까지 다 끝나고 원로 목사님 이제 들어가시고 날 때 그때 제가 가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락이 오기를 그땐 이미 아이가 세상을 떠날지 모르니까 그 사이에 왔다 가십시오. 그래서 원로 목사님 1시 예배 올라가신 것 인사드리고 급히 세브란스를 갔습니다. 근데 병원에 들어가 보니까 아이가 6살짜리 아주 어린아이가 완전히 의식불명으로 누워서 겨우 숨을 핥다 하고 있는데 얼마나 불쌍한지.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고 의학적으로는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오는데 그 아이 어머니가 저를 따라 나오면서 참 지금도 제가 잊히지 않습니다.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지금 의사 선생님이 곧 아이가 오늘 내일 사이에 죽는다 그랬는데 감사하단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귀를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애가 저렇게 됐는데요. 저 아이 때문에 남편이 지난 3년 동안 좀 세상으로 나갔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 나왔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그동안 한 3년 동안 세상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죽게 되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온 가정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다시 부흥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가 우리 가정이 그냥 교회처럼 부흥하게 돼서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 돼서 감사합니다. 남편이 돌아와서 감사하고 가정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돼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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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 어머니의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아마 이 어머니의 믿음을 보시고 이 아이를 살려주시겠구나.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그날 이제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저녁 8시쯤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 아이가 지금 심장이 이제 멈춰야 되는데 다시 뛰기 시작한다 하니까 의사진이 다 달려붙어가지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근데 의사 선생님은 참 그 의사 선생님이 의심이 많아서 의사인지 몰라도 아이가 죽기 전에 가끔 반짝 이렇게 살아나는 경우가 있다고 더 지켜봐야 되겠다. 두 주 동안 온갖 시험은 다 하고 나서 뭐 검사 다 하고 아이가 그렇게 건강하게 뛰놀고 잘 먹고 그런데도 퇴원시켜주더라고요. 퇴원시켜줘요. 제가 그동안에 병원을 두 번 더 가봤는데 얼마나 아이가 활달하게 웃고 말 잘하고 잘 먹고 근데 두 주 동안 온갖 검사를 다 하고 나서 이제는 완전히 고침받았다고 그렇게 해서 퇴원을 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들어가서 학교 잘 다니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지난주에 세브란스 그 어린이 병원 원장님 다녀가셨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건 의학적으로 그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사실은 죽은 아이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가끔 병원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데 저는 그 아이가 살아난 것이 어머님의 믿음, 감사하는 절대긍정의 신앙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긍정의 신앙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늘 따지기 좋아하고 비판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그건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너무나 주님 은혜에 고마워서 기뻐 뛰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내가 지금 기뻐서 뛰어야 해 말아야 해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았으면 늘
그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한평생 감사하며 살기 원합니다. 나를 택하셨사오니 이 택한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기 원합니다. 나의 택한 야곱아라고 말했는데 야곱은 사기꾼이란 뜻입니다. 사기꾼과 같은 나를, 부족한 나를, 문제가 많은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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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가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일생 살아가도록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무덤 앞에서 감사기도 드리셨고요. 예수님께서 베스다 광야에서 장정만 5천명, 여자와 애를 다 합치면 약 3만명 가까운 사람들이 굶주려 있을 때 감사기도를 드리셨고요. 주님은 절망의 상황 앞에서 감사하셨습니다. 문제 앞에서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빌립보에서 오락에 붙잡혀 매맞고 감옥에 갔지만은 그들은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지진을 보내서 옥돌을 흔드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송아 아래 마의 것을 풀어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주여, 우리 일생이 감사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할 때 놀라운 기적이 임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한번 따라하세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기 벗이라고 하는 것은 친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친구. 여러분, 친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교제입니다. 교제. 깊은 교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한평생 그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교제합니까?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마음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아뢰고 말씀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원하십니까?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다 담겨 있습니다. 주님과 교제하기 원하신다면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제가 말하는 속도로 72시간이면 성경 한번 봅니다. 72시간. 왜냐하면 테이프가 72시간에 녹음이 다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 성경을 1년 가도 한 번도 못 읽고 10년 가도 한 번도 못 읽은 분이 있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기적의 말씀, 생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제부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3일 동안 밤잠 자지 않고 읽을 그런 은혜도 때로 필요하긴 하지만 그냥 평상시 여러분의 그 있는 시간 속에서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 하루에 10장 정도 읽으면 1년에 4번 읽습니다. 하루에 40장 읽으면 한 달에 한 번 읽습니다. 한번 올해 도전해 보십시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나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나를 치유합니다. 나를 새롭게 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줍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나를 깨우쳐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나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여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한 것은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게 될 때, 여러분, 자기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할 때는 그냥
24시간 핸드폰 얼마나 빨리 눌러대는지 옆에 사람이 눈이 현란하게 막 지하철 타서 보면요, 야 젊은 친구들 얼마나 한 손가락하고 빨리 움직이는지 몰라요. 그냥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핸드폰을 놓지 않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러한 열정을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데는 얼만큼 쏟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방금 헤어지고 나서 또 기억나고 또 전화 걸고 잠자리 들게 되니 뭐하고 있니? 나 잘라 그러는데 아, 벌써 잘라 그러냐고 그러면서 밤늦게까지 카톡 주고받으면서 우리 주님과는 어떻게 교제하고 있냐고요. 우리 주님과는 솔직히 여러분 주님과 그렇게 긴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의 정말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다 아뢰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이 사람 찾아고 저 사람 찾아서 나의 문제가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는 소홀하고 있는 우리가 아닌지. 주여 날마다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며 살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찬송이 듣잖아요.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할렐루야.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장면을 그리며 지은 찬송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했는지. 다른 사람 아무도 오지 않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여인과 함께 무덤으로 찾아옵니다. 다른 여인들이 다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이 안 계신 걸 보고 떠났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서성이면서 우리 예수님 어디 계시나? 우리 예수님 어디 계시나? 여러분 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 주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사는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얼마큼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고 기도를 통하여 내가 변화받고 치료받고 회복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기도가 가장 중요한 주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하다가 일본 동경교회에 가서 교회를 섬기라는 명령을 받고 일본 동경에 가서 2년 반을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제가 천태 하나님께 엎드려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일본에 왔습니다. 800만 우상이 있는 일본에 와서 주님을 섬기는데 제가 어떻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주님 음성이 있었습니다. 넌 이렇게 기도해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그 기도가 그렇게 큰 힘이 있는 거 몰랐어요. 예수마 와다쇼 아와린데고다사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근데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니까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교회가 지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불쌍히 보시면 기적이 일어났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저를 불쌍히 보시고 그를 내게로 오게 하라.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네,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었지어다. 불쌍히 여길 때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나인성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남편 일찍 떠나버리고 아들 하나 믿고 살았는데 아들의 세상을 떠났어요. 얼마나 슬피 울고 그가 그 아들 떠난 것을
마음 아파했든지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상녀 뒤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다가가셔서 청년아 일어나라. 죽었던 청년이 살아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불쌍히 보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엎드려 눈물 쏟아 기도하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아픕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 너무나 마음의 상처가 큽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가 임합니다. 기적이 임합니다. 축복이 임합니다. 1년 내내 제 기도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 얼마나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은혜가 임하는지. 성도들이 많이 울었어요. 그 순복음 동경교회 가면요, 이 의자 위에 크리네스 박스가 두세 박스씩 다 있어요. 하도 울고 가가지고 어떤 자매라서 한 박스 다 뽑아가고 다 울고 가요. 그만큼 불쌍히 여김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치료가 임하고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다음 해가 되니까 주님께서 기도를 바꿔주시더라고요. 나를 바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바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부터 내가 기도합니다. 주님 내 자신을 바로 보기 원합니다. 아, 제가 제 자신을 바로 보기 시작하니까요. 그 왜 밝은 물에 그 밑에 돌에 낀 이끼까지 보이듯이 내 자신을 보여주시는데 부끄러운 것 투성이에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마음속에 탐욕이 있고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섭섭함이 있고 상처가 있고 다 보여요. 내가 목사라 그래서 다 극복한 줄 알았던데 아, 날 옛날에 괴롭혔던 사람 그대로 기억을 다 갖고 있더라고. 가만 보니까 부끄럽더라고. 주님 앞에서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부끄럽고 부족한 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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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부끄러웠어. 여러분 자신을 바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 지금도 기도를 드리면 내 자신을 늘 바라보는데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은 다 부끄러움 뿐이고 내 속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 이곳에 서 있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나의 남은 여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인간 이 영혼에는 아무런 자랑할 것도 없고 부끄러운 것 투성이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 그 자체인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지금 올해 87살 되시는데요. 미국 뉴저지에 계신데 늘 저한테 이제 미국에서 목회할 때 주말에 전화하셔서 하신 말씀이 이 목사 기도 많이 해야 된다. 목회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 다음 하신 말씀이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교만은 이 목사도 모르게 어느 순간 이 목사를 점령해버리니까 늘 겸손해라. 제가 늘 그 말씀을 기억하는데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하도 부끄러운 게 많아가지고 내가 이 고개를 들고 잘났다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우리가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면 주님이 나의 연약함을 보여주시고 부끄러움을 보여주시고 다 보여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3년째 됐는데 저한테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기도 제목 때문에 제가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뭐냐면
깊은 기도를 드려라고 말씀하시더라고. 깊은 기도 드려라. 지성소로 나가는 기도를 드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 이거 내가 지금까지 이거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깊은 기도. 뭐 깊은 기도 한번 드리려면 기도 굴에 들어가서 몇 시간 기도해야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일이 많고 하다 보니까 깊은 기도를 못 드리고 항상 물가의 기도만 드리는 것 같아요. 깊은 기도. 깊은 바다는 동요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깊은 기도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깨달아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성령의 사람은 깊은 기도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자요. 특별히 사랑하셔서 택한 자요. 특별히 여러분을 친구로 삼으셔서 주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하기 원하시고 여러분과 교제하기 원하시며 여러분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 가장 이 세상에서 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더 많은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택함 받았습니다. 나는 한평생 주님의 친구로 주님과 동의하며 살기 원합니다. 내 모습 통해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